정말 책을 보니까 재건축도 하시고 지금 주택도 지으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시던데 그 육아휴직 그럼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던 상태였어요? 네, 그 결혼 전이나 뭐 네. 결혼 신혼 초에는 뭐 딱히 제가 그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네네. 예, 이제 그런, 그래도 신혼 초에는 어쨌든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네네. 생각에서, 예, 그때 이제 처음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실거주. 평범한 사람들처럼, 네. 아파트 하나 가지고 네. 있어야겠다라는 정도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제 친구도 보면은 결혼하면은 네. 보통 전세를 이제 네. 시작하거든요. 대출받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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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 이제 재개발, 이런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생각 하신 거예요? 아파트를 처음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제 네.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네. 남편이 이제 평촌에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입주를 하기를 원했는데, 네. 지금이라면 제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거 해서 이제 잘살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나이도 이제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된 곳에서 이제 아, 직장도 멀고 네. 살고 싶진 않았는데, 또 막상 또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 같은 데 대출을 받아서 이제 네.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좀 부담이 되고 해서 시어머니가 이제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신혼집은 네. 시어머니 댁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좀 자금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워낙 모은 돈이 없어서 네네. 많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살 거주는 좀 해결이 되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새로 지어지는 곳에 좀 지어가지고 그때 새 아파트를 좀 입주해 볼까? 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종로 그 재개발 아파트가 네네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되게 입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안 들어가도 되게 누구나 좀 좋아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랑 살면서 사실 이제 그 실거주적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거였고, 네. 자금적인 좀 여유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종로 네. 쪽에 일단 미래는 어떨지 모르니까 네. 가장 좀 좋다고 하는 지역에 사두자 일단은. 그래서 네. 필요하면 들어가서 사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매각차익을 보자 이런 생각이셨군요. 네. 그리고 종로 재개발 투자를 그러면은 하시고 거기는 그럼 지금 아파트가 됐나요? 네, 그쵸.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됐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투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이제 시어머니가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기를 돌봐줄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자금이 일단 그 재개발 아파트에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되게 절약적인 생활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저희가 뭐 그냥 되게 최소의 비용으로 근데 친정 근처에 집을 구했고, 근데 거기가 또 마침 이제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빌라 지역이다 보니까 좀 시장 같은 것도 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좀 절약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막상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됐는데, 굳이 이제 거기 또 이렇게 아무래도 아파트는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쵸, 비용이 그쵸. 많이 예,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입주를 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계속 살고 그 자금을 좀더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고 남편을 좀 설득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좀 고민이 됐어요. 이제 새 아파트를 굳이 이렇게 임차를 줄 필요가 있냐. 이제 남편은 좀 반대를 그쵸. 했는데, 근데 그 전세를 놨는데 그게 이제 원금이 다 회수가 되고 저희가 사는 집도 좀더 좋은 데로 이사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조금 더 사는 데를 좀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그 아파트는 전세를 주게 됐습니다. 아, 이게 그 재개발된 아파트 전세로 나서 전세금을 활용해서 이제 더 이사를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아파트를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는 되게 교통이 좋아서 이제 뭐 되게 임차가 너무 잘 나가고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그러면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책에도 써 있지만 조금 둘째 아이를 갖는 중에 좀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 갔는데 전념해 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러면 이때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아기 들어갈 때는 요걸 좀 전세금을 좀 줄이고 월세를 좀 늘려서 좀 그럼 육아 휴직 기간을 좀 편안하게 지낼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되게 돈을 모아서 이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를 좀 높였고 초등학교를 가려고 할 때 네. 이제 큰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욕심이 그쵸.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립학교를 막 알아보다가 아 그런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차라리 좀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고 그 이제 교육 비용을 차라리 대출을 좀 갚는 네. 데 써보자 네. 해가지고 유타운 네. 쪽으로 전세를 다시 들어가게 됐고 거기가 되게 교육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슬거주로 또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그 재개발 아파트는 네. 몇 년 뒤에 얼마에 사신 거예요? 지금은 되게 좀 상상할 수 정도 작은 금액이긴 한데 그때는 보통 20여 평 아파트가 2억 네. 정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네. 그 정도 1억 9천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게 한꺼번에 다 들어간 건 아니었고 네. 처음에 이제 뭐 그 재개발이 되는 그 지역 부지를 산 거니까 처음에 지역은 그 비용은 6천, 7천이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 부담금을 네. 지속적으로 이제 얼마씩 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차피 완공된 아파트도 2억이고, 이것도 2억 정도라면, 네. 그냥 완공된 아파트를 사서 편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완공이 되고 보니까, 제가 생각한 금액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네. 전세가가 이미 제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네. 매매가는 그거 제가 생각한 거 훨씬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축 아파트의 힘을 한번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예요, 그럼 지금? 지금은 이제 10억 이상. 10억 이상. 그 6천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되신 거예요? 그렇게 답할 수 있죠. 시간이 워낙 이제. 네. 네. 종로 재개발 투자를 하신 후에는 이제 다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은평 뉴타운에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네. 교육 환경이 되게 좋고 이제 네. 내가 살기가 너무 편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되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봐보고 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다 집을 팔고 이제 전세를 살고 막 이런 시점이었는데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이사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도 네. 그래도 내가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그 비용은 지급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건으로 네. 네, 그 아파트는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네. 네, 작년 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이득을 보신 거예요? 이것도 2배 이상은 네. 뭐 몇 년 갖고 계셨던 거예요? 4년? 4년에서 2배? 네. 이제 그럼 이거를 이제 팔아서 용산 재개발을 하신 건가요? 이거를 팔아서는 아니고 네. 이제 요거는 용산 재개발은 이제 그 원래 제가 종로 그 집을 계속 네. 반전세로 이렇게 돌려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육아 휴직 기간에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투자에 마인드가 생겨서 네. 전세 이거를 그냥 아파트는 사실 되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월세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이 그렇게 그쵸.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다시 전세를 돌려서 그걸로 이제 수익형으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나 그런 거를 사보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그런 단독주택을 보는 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노후된 다가구를 사는 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워낙 부동산 투자를 이제 남편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네. 네, 그거를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럼 차라리 그래도 아파트는 내가 많이 해보고 좀 눈에 보이고 네. 좀 딱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가구나 이런 건 너무 못하게 하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걸로 한번 다시 그냥 아파트 투자를 해보자 해서 서울에 있는 그런 재개발 아파트를 쭉 정리를 했는데 그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붙는 프리미엄이 이제 되게 이렇게 그 공식처럼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럴 거면 어차피 조금 더 금액이 들어 가더라도 가장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서 네. 여기로 결정을 했고 네. 남편이 이제 처음에는 너무 반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는 여기가 원래 본인이 살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공식처럼 뭐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 조합 재개발 아파트가 조합 설립이 되고 네. 뭐 이제 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네네. 네 그것도 관리처 분인가가 나고 네네. 이런 단계마다 일정 금액에 이제 피가 붙고 네네. 근데 위험성이 이제 줄어들수록 그만큼의 수익은 좀 적어지겠죠. 그쵸. 근데 저는 네. 어느 정도 이게 그 대신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된 기간이 이제 정해진 데를 주로 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
그러면은 그거를 다 서울시에 있는 거 거의 다 정리를 하신 거 직접? 네,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충분히 그 정도의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몇천만 원 버는 건데.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좋은 강의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막 정리해 놓는 강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신축이랑 재개발이 약간 공통적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완성된 아파트를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시절이 좋을 때 이렇게 사놓고 좀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네. 오르기를. 그쵸. 근데 신축이나 재개발은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가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항상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두 개가 되게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그 지역 중에서 용산 재개발로 결정하신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여러 저희 뭐 이문 뉴타운도 있고 신정동의 뉴타운도 되게 큰 데가 있고 뭐 홍제동에도 있었고 되게 여러 지역을 봤는데 지금 이제 작가님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랑 용산이랑 만약 금액 차이가 1억 이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선택하시겠어요? 용산을 하겠죠.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사실 제가 남편을 설득하느라고 휴가를 갔다 오기 전에는 금액이 이제 5천만 원이 훨씬 적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휴가 기간에 남편을 엄청 설득을 해서 일주일 불과 지나고 이제 그 부동산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5천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와,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저는 사실 5천만 원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그러면 못 살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 그 눈앞에서 올랐지만 그냥 일단 남편이 허락을 해줘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남편분의 반대로 인해서 뭐 부동산을 못 사거나 투자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설득을 시켰었어요, 그걸? 그냥 뭐 다각적으로 그냥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정리해 봤을 때 그냥 현재를 보냈을 때랑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되게 적다고 생각하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다가구는 이제 최종 협의가 안 된 거고 재개발은 좀 몇 번 재미를 봤으니까 그래도 해봐라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거보다 왜냐면 다가구는 저도 사실 보는 눈이 없어서 저조차 제대로 설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 그러면 어떤 거 살 건데 했을 때 그렇게 떨어진 게 20년 된 다가구를 샀을 때 그게 이제 신축을 막상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수익성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신축을 제가 그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거를 이거 신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설득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용산 그 전부터 다가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도 되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되게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집을 어떻게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열망이라고 할까요? 아, 근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보통 이제 여성분들 아파트 좋아하시고 아파트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가구에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관리만 잘 되면 사실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고 어쨌든 우리가 다 뭐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제 그런 은퇴를 맞게 됐을 때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택을 지을 때 이제 건축 한 번 하면 10년을 늘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 지었을 때 힘드신 거 없으셨어요? 그 남편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아, 가장 힘들었어요? 이제 요거를 근데 용산 투자를 하고 이제 다가구를 이제 바로 또 할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그전에는 대출은 되게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고 되게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때부터는 약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조금 되게 돌아가는 길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예전에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무조건 대출을 적게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용산 아파트 때는 대출을
한번 최대한 활용을 최대한? 해봤더니 네. 다시 좀 신축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다시 그대로 생긴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는 이제 어떤 아파트도 좀 이렇게 했고 좀 안정적으로 많이 기반이 됐으니까 네네네. 한번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신축을 좀 제대로 배워서 네.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잘못돼도 나는 이거를 나의 교육비로 생각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아, 세상에 그렇게 큰 돈을 교육비로 쓰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하지 말라고 네. 했지만 네.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딱 그런 기반을 좀 잡았고 이제 네. 좀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전 강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그거에 관련된 책도 읽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신축 강의가 많지 않아서 그쵸. 이제 하루 정도 하는 그런 강의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들으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해보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분들도 한 번도 다 지어보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쵸. 뭐 그렇다더라 하는 네. 그런 깨알 같은 정보를 모아서 네. 그냥 그걸 퍼즐처럼 맞춰서 네.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보고 이런 네. 거였지 뭐 누구도 이제 아무도 6분 정도 됐었는데 이제 네. 아무도 지어보신 분은 없었는데 네. 근데 또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은 점이 이제 내가 너무 지칠 때 또 다른 분들이 그쵸.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쵸. 좀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한두 분이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저와 어떤 분이 같이 지은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지은 이제 각자 약속을 하면 지은 건 아닌데 네, 각자 비슷한 시기에 땅을 구해서 네. 저는 이제 그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세 분이 같이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그 여섯 분이 다 이제 하시게 되긴 했어요. 결국은. 네. 네. 그렇게 시작했고. 그러면 그 처음 지은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받으신 거예요? 네. 뭐 그럼 얼마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네. 5억 5천 정도에 땅이 몇 평? 어디에 29평이고 29평? 네, 군자역 근처에 29평 좀 작지 않나요? 좀? 네, 되게 작은 땅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다중주택도 아니고 다가구로 네. 지어서 건설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라시는데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때 저는 사실 네. 이게 작은 땅일수록 되게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안 건축비가 네. 이제 일정 그만큼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드릴 그렇구나. 수 있는 걸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래도 나름 결과물이 네. 나쁘지 않아서 이제 네. 지금은 남편도 뭐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저는 좀 네. 그런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되게 최대한 이제 피해 안 끼치고 네. 우리의 가정에 네. 가정 경제에 피해 안 끼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볼 수 있는 걸로 해서 되게 작은 걸 선택을 했는데 네. 마침 그래도 이제 그 건축할 수 있는 입지가 작은 평수에 비해서 좋게 나와서 이제 5층까지 나오고 옥탑까지 네.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1층 상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공간이 또 생겨서 네. 제가 지금 되게 나중에 먼 훗날에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네. 지금 이제 해보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진짜 여러 가지로 되게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책도 쓸 수 있게 됐고 네, 이것저것 제가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계속 부모님이 이제 하라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 위주로 살았고 신축이 이제 그냥 제가 누가 하라고 다들 말렸던 일인데 제가 그냥 그렇죠.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봤던 일이거든요. 네, 네. 진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세상엔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지 않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저한테는 좀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한번 하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회수가 되면은 그 자금을 또 레버리지 같은 개념으로 이용해서 다음 투자를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제 후반엔 좀 그랬고 처음에는 네. 계속 하나 투자를 하고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돈을 계속 모았어요. 그건 투자를 위한 돈이 아니고 그냥 돈을 모으다 보니까 그래도 뭐라도 그 쌓인 거죠,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내가 살 집을 마련하고 네. 그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를 조금 받고 근데 그 경험이 또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원래 보통은 이제 새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 입주를 해서 그렇죠. 좀 그 생활에 만족하면 사는데 예, 네. 그러면 좀 더 큰 평수로 옮기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건데 그렇죠. 그 좀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 임차인을 경험을 해보면서 네. 임대인을 경험을 해보면서 네.
아, 이게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월세를 받는 게 되게 삶의 그런 어떤 좀 풍요롭게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젊은 분들이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네. 조금 인생을 좀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됐어요. 그게 이제 몇 살 때이셨던 거예요? 그게 거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게 아파트 신혼 때 제가 바로 그 종로에 있는 네.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전세를 놓고 바로 반전세를 놨으니까 30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반전세로 돌린 거니까 네. 그때 이제 제가 네. 그 여성분들이 보통 경력 단절이 돼서 네. 이제 짧은 시간 오전에 이제 약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네.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5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금액을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받는 그런 수익 구조를 알게 되니까 이게 진짜 사실 그렇게 오전에 일한다고 해도 거의 하루를 거의 그렇게 그쵸. 보내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그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50만 원을 받는다는 게 되게 큰 일이구나. 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월세에 대한 좀 되게 좋은 점을 알고 그걸 늘려보자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져서 그래서 다가구나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다가구 주택 이제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다가구 주택 신축을 하기 전에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네. 진짜 제가 몇 주 특강으로 네, 해야 될 만큼 예.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많지만 일단은 지금은 워낙 세금 규제가 많기 그쵸, 때문에 예. 자기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이거 하나 더 보유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빨리 뭐 해서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일단 그런 세금적인 부분이 먼저 이제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신축은 어차피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네.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기본적인 것들은 뭐 건축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건축주가 좀 알아야 네. 그분들한테만 사실 그 건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은 건축주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쨌든 그 건물이 지어지든 지어지지 않든 네. 본인들은 뭐 설계사는 설계만 해주면 끝나는 그쵸, 거고 시공사는 네. 시공만 그쵸. 해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 간절한 사람은 건축주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책을 통해서나 무슨 강의를 통해서나 조금 알고 시작하셔야 알고 시작하시고 그만큼 대비를 하려면 사실 10년 늙을 일은 저는 없다고 이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다가구 신축을 짓기로 하면은 가장 먼저 어쨌든 간에 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신축 부지를 잘 찾는 노하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엄청난 노하우인데 네, 네. 그 사실 신축 부지는 이제 뭐 아파트도 그러고 다 입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어차피 그 수익의 80%는 왜냐면 시공비 같은 건 사실 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의 어떤 수익성을 좌우하는 거는 네. 진짜 토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시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 업자분들처럼 좋은 토지를 받을 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두 번 짓기도 힘들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본인이 일단은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 신축 부지를 검색을 하고 네. 검색을 하다 보면 유난히 그런 신축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은 뭐냐면 네. 우리가 거의 단독주택을 내놓으실 때 되게 막 역세권에 있는 데 가서 내놓지 않으시거든요. 그쵸. 원룸을 구하시는 젊은 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보시고 보통 이제 역세권에 가서 여기 이 근처에 원룸 있냐고 물어보지만 되게 70, 80대나 그런 단독주택에 오래 사시는 그쵸. 분들이 집을 내놓을 때는 네. 역세권에 가서 내놓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살고 있는 그쵸. 되게 오랫동안 네. 그냥 알고 계셨던 그런 되게 조그만 부동산에 그쵸. 가서 네. 집을 내놓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네이버나 그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유난히 그런 신축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가서
이제 올려져 있지 않은 또 다른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그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지역에 그런 부동산일수록 더 외부인에 대한 좀 그런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아, 나는 정말 신축이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정보만 캐는 사람이 아니라 네네. 정말 신축을 하고 싶다 그런 좀 간절함을 보이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유대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네. 예, 하시면 좋은 땅을 지금도 여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땅을 이제 찾으시려고 몇 네. 군데나 중개소를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네. 지역을 네. 전체로 포털 사이트로 보고 그런 거에 그거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일단은 네. 어떤 입지나 그런 네. 직장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네. 지역은 서울 전체로 좀 넓게 보고 있고 네네. 괜찮은 물건이 있을 때 네. 부동산을 먼저 보기보다는 신축은 그 부지를 봐도 그게 일단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네.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먼저 가지 않고 그냥 그 주소가 나와 있으면 그걸로 저 혼자 충분히 검토를 해봐요. 네네. 그리고 확신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 부동산에 가서 이제 그런 협의만 하는 거지 부동산에 저는 좀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은 아닌 것 근데 그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네. 직원 같은 거 안 써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런 경우에는 근데 네. 그게 진짜 마음에 그 확대해서 보면 이제 보이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그거를 전혀 알 수 없다면 그런 네. 거는 사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노출이 이제 안 해주시는 부동산이 그쵸. 많이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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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뭐 전화 통화 해보면 또 아리켜 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데는 사실 갈 수밖에 없죠. 거기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도 내가 여기가 진짜 마음에 뭐 금액이나 이런 게 딱 맞고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가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또 그런 것끼리 따로 모아놔서 이제 네. 한 번에 쭉 가보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어도 이제 충분히 지번이 나와 있는데도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로 충분히 이제 시간은 좀 한정돼 있으니까 네, 네. 너무 그런 거에 다 다니다 보면 네. 또 시간을 많이 뺏기긴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집원 나와 있는 걸로 충분히 본 다음에 그거는 집원이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너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같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같이 한번 가보는데 그거 위주로 너무 집원 안 나온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한번 갔다 오는 그쵸 거에. 하루 잡아야죠. 네. 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인터넷 쭉 보다가 야 이건 정말 싼 것 같다. 네. 약간 이제 느낌상으로 네, 약간 현재 산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의 물건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물건 실제 가봤는데 네. 진짜 현재였거나 네. 혹은 좀 이제 진짜 실제 가봤더니 좀 이제 실망스러운 그건 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기 전에 네. 일단은 그걸 다 해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집원으로 해서 토지 이용 계획원을 뽑아서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방이 나오고 네.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를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임대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이제 그 물건은 이제 하진 않고요. 네. 이제 그게 약간 이런 점은 안 좋긴 하지만 이거는 임대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입자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는 네네. 그거다. 그러면 그거에는 크게 연연해 하지 않고 예, 그냥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택을 이제 건축을 이제 설계를 뽑고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법규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복잡하고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기도 전혀 모르는 하고 부분이죠. 꼭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법규들이 있을까요? 그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신축 부지는 이제 아파트와는 다르게 그거를 알아야만 그쵸. 그게 좋은 땅인지 아파트는 입지가 좋으면 그리고 동호수나 그런 그쵸. 걸 보면 네. 아 여기는 조금 떨어지는 네. 입지고 여기는 좀 좋은 입지고 충수를 보면 아 여기는 그쵸. 뭐 로얄층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신축 부지는 그 주소만으로는 그리고 그 위치의 그냥 형태로만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작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방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나올 수 있는 그게 되게 틀리고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방이나 그런 것들이 구성이 좋게 나와야 되는 게 결국 수익률에 영향을 네.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나 일반 분들 만나보면 네.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도 네. 이제 그 주택의 종류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무리 이제 그 계획 설계를 이제 설계사님이나 건축사님한테 맡기신다고 네, 해도 네.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기본적으로 뭐 건폐율이 뭔지, 네. 용적률이 뭔지, 네. 뭐 연면적이 뭔지, 네. 그리고 뭐 우리는 4층, 5층은 이 땅은 지을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왜 지을 수가 없는지, 네, 네, 네. 그리고 왜 주차는 뭐 이렇게밖에 놓을 수가 없는지, 네. 이런 걸 좀 알아들으려면, 네.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신축 뭐 땅이 뭐 10억 이라고 해도 사실 건축비까지 합하면 거의 20억 정도 그쵸, 되는 그쵸, 프로젝트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사업 중에서도 되게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뭐 책을 통해서든 예, 뭐 요즘 인터넷도 워낙 잘 돼 네. 있고 뭐 유튜브 동영상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대지 안의 공지라던가 막다른 도로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그런 뭐 코너 가각이 깎이고 어떻게 또 도로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네.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실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 그 처음 낙찰 받으신 거 29평? 네. 29평을 하셨을 때 처음에 네. 낙찰 받을 때 내가 여기다 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낙찰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또 실제로 이제 뭐 건축 사무소를 가든지 네. 설계 사무소에 그 가설계를 받든지 네. 하셨던 거랑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면 똑같았어요? 엄청 달랐죠. 네. 그게 되게 그 실망스러웠던 게 네.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6개월 정도 약간의 그런 신축에 대한 네. 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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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세네 군데 이제 가설계 계획 설계를 네. 받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땅이 없는 땅도 아직 매입하지 않은 네. 그런 사람들이 계획 설계를 네.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의 일이 아니에요. 네.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네. 돈을 만약에 원하면 되게 또 큰 금액을 원하는 경우도 네. 있고 되게 성의 없게 해줘서 제가 세네 개를 받았는데 네. 그냥 저는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냥 단독 주택으로 축 뽑아가지고 그냥 쪼개기 하세요. 뭐 이렇게 네. 알려주시는 데도 있고 지금의 제가 지은 대로 안을 네. 준 업체는 한 네.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진짜 그런 계획 설계를 받으러 다니면서 네. 되게 뭐 휴가도 사용하고 나름 되게 막 그렇게 다녔는데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분들은 그냥 그게 일이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그냥 그분들에게 보면 되게 작은 그런 프로젝트에 그렇게 막 또 심지어 땅도 아직 안 산 사람이 네. 계획 설계는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해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확신이 있어야 사실 땅을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냥 저의 감문이나 뭐 저의 그 짧은 지식으로만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좀 하다 보시면 또 네. 좋은 업체를 만나서 또 좋은 가설계 계획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저는 네 군데 정도 받았는데 네. 좀 그렇게 해주는 데는 없었고 예. 네 네 군데는 그러면 이제 내 거 되기 전에 왜냐면 사기 전에 이제 받았어야 네. 되니까 사고 나서는 지금의 설계를 받은 건가요? 지금의 설계를 딱 받은 건 아니고 네.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안을 주시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주차장 3개로 해서 밑에 상가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통하고 이제 그런 건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설계를 네, 그쵸, 받으면 그쵸. 네. 계속 이거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되게 전문가인데 그쵸. 되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껏 네. 이렇게 해줬는데 자꾸 뭐 바꿔달라고 이거 해 뭐 네. 이거 안 되냐 저거 안 네. 되면 되게 귀찮을 수 있는데 근데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그쵸. 말씀드렸듯이 한 번쯤 몇십 년 가는 건데 네, 그런 네. 큰 프로젝트고 나만큼 이거에 대해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좀 모르지만 네. 그래도 나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대신 좀 팁을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하면 서로 너무 일하기가 힘드니까 네. 조금 본인이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좀 리스트업을 해서 이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하던데 이렇게 할 수 없냐 그걸 좀 이제 묶어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주면 그분들도 이제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서 저는 1층에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차 대수를 두 대로 줄이고 그 대신 그 방을 하나를 뭐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로 그쵸. 만들어서 좀 넓게 하는 네. 걸로 하고 그래서 1층 공간을 만드는 걸로 최종 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설계 중에서도 의견을 많이 좀 드렸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네 군데 업체 중에서 하나랑 얘기가 진전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곳으로?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설계가 사실은 어렵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땅을 말씀하신 대로 내 거 만들기 전에 미리 약간 뭐 설계 받아보고 해서 아,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네. 확정하고 딱 지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결제, 건축 사무소, 설계 사무소를 네. 결정할 때 네. 어디가 좋은지, 네. 좀 괜찮게 뽑아주는지, 네. 이런 거 어떻게 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거는 뭐 네.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일단은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네. 그것도 좀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네. 그쵸. 근데 일단 뭐 지인의 평가가 되게 좋으면 이제 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단 신축 건물을 좀 다니시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설계자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마음에 드는 공유, 그 건축물 대상 같은 걸 네. 띄워보시면 그 설계하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나랑 네. 되게 그 느낌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그 같은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 지역 설계사를 뭐 같이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네. 해당 구에 대한 그런 특이한 그런 법이나 그런 그쵸. 거나 네. 아니면 그 관공서와 친분 같은 게 좀 있으시기 네. 때문에 허가를 받으실 때 되게 또 도움이 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동네 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네.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계획세계를 받을 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몇 군데를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그 최종 설계를 해준 곳은 가설계를 해준 건가요? 아, 계획 설계를요? 네. 네네, 계획 설계를 받았는데, 그때는 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되게 확신을 갖고, 이제 그런 구조로 거의 확정을 짓고, 이제, 예, 네, 맡겼고, 그래도 이제 건축주랑 의견이 좀 계속 그거를 좀 수용하는 그렇죠. 업체여서, 예, 네.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그냥 동네 이제 중개사무소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긴 해주잖아요. 아, 네네네. 네. 해주면 보통 이제, 이게, 시공사가 설계사무소를 같이 끼고 이제 네. 팀을 이뤄서 네. 같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완전히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해서 하신 건가요? 네. 근데 그 이제 시공이랑 설계를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이제 책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시공에서는 이제 본인들 이제 뭐 건축주를 생각해서 물론 변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시공 편의상 그쵸, 그쵸. 이제 막 하는 네.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계사가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이 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되는데, 시공사 자체가 그 설계사를 끼고 있으면 그게 이제 다 시공사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그 시공사에서 낀 설계사를 이용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분들이 뜻이 잘 맞아서 이제 네. 좀 의사소통은 잘 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네. 조금 그거는 분리해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나요? 이제 그 설계 못지않게 사실 네. 시공도 되게 그 시공사 때문에 사실 10년 늦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고, 네. 이제 시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시공사도 그 지역 시공사를 보는 게 저는 조금 그래도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네. AS나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좀 그 네. 물건지랑 가까운 곳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한건설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네. 근데 뭐 그 시공 경험을 보는데 네. 뭐 아파트나 되게 뭐 관공서나 이런 데 실적이 많은 데는 사실 저희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그런 주택 대우건설 이런 데 네.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네. 건설을 많이 해본 그런 대로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자본금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곳에 하셔야 네. 또 저희가 든 건축비가 이제 맞게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시공 경험이나 자본금 같은 거를 체크하셔서 네. 한 5-6개를 이제 선정을 하신 후에 네. 이제 미팅 날짜를 잡으시느냐고 이제 전화를 해보시면 네. 또 그 대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일단 미팅을 해서 이제 세네 군데 추려서 미팅을 해보시면 네. 거기 이제 미팅을 다른 뭐 카페나 이런 데로 가시지 마시고 그 사무실로 가셔서 네.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조직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었던 건물이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가보시고 거기서 또 운이 좋게 그 건축주를 만날 수 있다면 또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선정을 하시면 크게
좀 안 좋은 업체들은 많이 좀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견적을 네. 받아봐야 되는데 네. 견적을 제대로 받으려면 일단은 제가 본인의 의견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뭐 나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뭐 그거는 창호는 뭐 하고 싶고 아니면은 네. 뭐 가전이나 이런 사양들은 물론 네. 그분들 전문가시니까 다 의견을 주실 거긴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들을 내가 미리 생각을 해서 네. 미리 견적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야 나중에 이제 추가 부담금이나 그런 게 없이 네. 그 민원이나 이런 분쟁의 소지를 미리 다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시공사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좀 무서웠거든요.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근데 시공사에만 또 민원을 100%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애초에 좀 그게 말씀드리긴 어렵긴 했지만 이제 3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네. 같이 부담을 하고 반반씩 네. 그 이하로 나왔을 때는 이제 시공사에서 책임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서 좀 하나하나 다 특이하게 좀 넣고 약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 뭐 거기서는 또 처음에 이제 뭐 가구나 가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따로 원래 한다 이제 뭐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금액 차이가 크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그럼 따로 하는 거에 대한 금액을 미리 이제 다 미리 달라고 하셔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시공 견적에 넣어서 네. 예, 실제로 더 이제 막 증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예, 그리고 민원 때문에 민원이 났을 때 이제 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긴 했지만 어차피 이제 그게 시공사에서 어차피 책임을 그쵸. 져주신 걸로 네. 한 거라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마음 고생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시공사랑은 분쟁 없이 건축 끝내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시공사하고 관계가 이제 건축비를 계속 더 달라는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통은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싼 값을 불렀다가 예. 뭐 한다고 추가금 달라고 그러고 예. 이렇게 분쟁 많잖아요. 예. 그런 게 아예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을 때 이것도 사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라면서 계속 그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얘기를 하고 다 넣어달라고 말씀을. 근데 뭐 이제 인입이나 이런 건 금액이 이제 그걸 해봐야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네. 제외하고는 네. 그거를 다 예측하고, 예, 그럼 이 정도 수는 없고 더 나오면 뭐 더, 그런 거는 이제 플러스 더 드릴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예측할 수, 지금 예측이 되는 것들은 네. 다 넣고, 그런 좀 껄끄러운 얘기들을 이미 시작하기 전에 많이 이제 하고 갔더니 사실 공사 진행 중에는 예, 그렇게 뭐 예, 그 시공사랑 그렇게 협의나 계약을 할 때 예. 이거는 꼭 놓치면 안 된다 예.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금액적인 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빠지는 금액이 없는지 그게 아마 이제 초보 분들은 그거 자체를 보는 게 어려우실 네,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알아야 그쵸, 이제 빠졌는지 그쵸. 아는데 네. 이게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미팅도 사실 공부예요. 그러니까 세네 군데 미팅을 받고 견적을 받다 보면 네. 아 여기서는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안 넣어줬네. 네. 그 여기는 넣어줬네. 네. 그러면 좀 잘 돼 있는 거 위주로 해서 네. 그 잘 돼 있는데 를 기준으로 해서 좀 안 돼 있는 데를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건 얼마인가 해서 네. 가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 마음고생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건축주한테는 그 시공사분들이 인사를 할 때 뭐 같이 인사하러 가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럼 저는 절대 안 갔었거든요. 차라리 뭐 비용을 뭐 그런 선물 비용을 사실 내면 됐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위임할 수 있게 조건 자체를 그렇게 해놓으면 예, 그러니까 건축주가 드러나지 않을수록 건축주는 더 마음 편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이니까 되게 내 건물이니까 매일 네. 가보고 싶고 네. 가서 뭐 막 인사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네. 그럴수록 건축주가 보이는 순간 주변의 이웃들이나 그런 불만들을 다 건축주를 찾아서 그쵸.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시공사에 위임을 하시고 좀 시공사랑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네. 예, 최대한 그리고 선정 전과 선정 후는 그분들이 뭐 나쁜 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입장이 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구하실 사항들은 그 계약 전에 예, 충분히 검토를 좀 많이 하시고 많이 다녀보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만나보는 게 답은 아니고 세 군데를 다녀도 그 세 군데 조합을 잘해서 되게 그 밀도 있는 견적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설계까지 확정을 지으면은 비용이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실제로 뭐 세 군데 모델을 받아보면. 근데 지금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희의 이제 그렇게 시공 이제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뭐 시공 같은 거 이제 준비하려고 하실 때 아유 뭐 견적 나오면 그 견적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좀 제대로 된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시공 건적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건축주분들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뭐 형식 없이 리스트업을 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네. 실질적으로 사실 건축 자재비는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넣어야 될 부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단열재는 얼마 그런 스펙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창호나 사실 금액 크기에 뭐 창호나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도 뭐 어느 수준 이상은 되게 금액들이 사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견적으로 막 그런 거를 좌우를 진짜 그 견적을 이상하게 받거나 그런 업체가 아닌 이상 되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급이 되는 곳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금액으로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게 가능하고 내가 한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그 세 군데를 그 여섯 군데를 전화를 해보고 세 군데를 미팅을 했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세 군데가 신기하게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그 견적을 받은 금액은. 그러면 그 세 군데는 왜 안 하신 거예요? 미팅조차. 아, 그 세 군데는요? 나머지 세 군데. 그러니까 전화받는 그런 그 감에서 이미 그렇게 작은 데는 별로 뭐 하고 싶지 않다거나 돈이 안 된다거나 이제 약간 무성의하게 하거나. 근데 되게 뭐 실력이 그런 데가 좋은 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별로 공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데는 저도 이제 별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커버해줄 수 있는 시공사를 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뭐 시공 능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 좀 이제 인테리어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정한 시공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 비용이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대충 뭐 가장 최근에 지은 걸로 한번 얘기해 보고 가장 최근에 뭐 혹시 계약을 하셨거나 했을 때 건축비 얼마 정도 드셨나요? 최근은 지금은 630, 650, 65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630, 650 정도를 보고 그 이하를 부르시는 뭐 500이나 400을 부르면 이거는 분명히 빠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게 다중이냐 다세대냐 다가구이냐도 좀 틀린 게 다세대는 평당가가 좀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중은 작은 공간에 뭐 세면기나 주방기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당 당연히 그 평당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세대나 다가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근데 400이나 500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직영 건축 수준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데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조금 저는 지금 그런 업체가 저한테 만약에 견적을 주면 저는 좀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제가 또 더 보완할 게 많아서 너무 싼 견적을 주는 데는 저는 좀 배제는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650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토지 40평에서 50평 사이로 짓는다고 치면 100평을 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6억 5천이잖아요. 벌써 건축비가. 그렇죠. 이 6억 5천이라는 게 사실 자금 금액도 아니고. 그럼 이거 어떻게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축이 좋은 점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이제 그 레버리지가 상당히 지금 아파트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건 이제 사업 이기 때문에 그런 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공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부담이 또 되게 그 금액
또 되게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시공사랑 약간 협의를 해서 조금 나중에 후지급하는 식으로 해서도 조금 더 예, 본인의 자본금을 적게 이렇게 신축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후지급이라는 건 이제 뭐 다 지낸 다음에 뭐 분양이라든지 뭐 전세를 네, 가서 자금을 사용하는 그런 거죠? 네. 그 60%라는 거는 이게 그 땅값 대비인가요? 아니면 건축비? 건축비 대비인데 그게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한 금액이 60%가 아니라 그 은행에서 또 그 보는 기준이 강제평가 있어요. 네, 그 공사비가 적절한 금액이 내가 실제로 만약에 뭐 되게 좋게 짓고 싶어서 700을 드렸다고 해서 그 700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은행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의 그런 평당가가 약간 있고 표준 건설비 네, 예,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공사 면적 곱하기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사를 이제 비용까지 마련해서 짓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됐다 했을 때 그럼 공사 중에는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공사 중에는 이제 우리가 공사까지 오는데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공사까지 네, 진행이 됐다면 네. 네, 사실 그 견적을 정말 잘 받고 좋은 시공사를 선택을 하셨다면 이때는 정말 이제 진짜 많은 거죠, 사실. 그죠? 사실은 네. 정말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책에 보면 뭐 이때도 뭐 그 뭐 건축법에 나와 있는 계단 면적을 뭐 건축주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먹줄 친 거를 뭐 맞게 했는지 뭐 네. 되지 않은 공지를 맞게 띄었는지 네. 뭐 그걸 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신뢰도도 없는 시공사라면 그 감리 수준이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건 감리분이 진짜 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도 안 되는 시공사라면 사실 네. 되게 더 큰 문제가 전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시는데 진짜 좋은 땅을 구해서 네. 잘 안전한 시공사를 선택해서 공사가 들어갔다. 그럼 이제 진짜 한숨 약간 돌리셔도 될 것 같고 그 대신 자금 계획은 진짜 저희가 마음고생하는 건 자금이랑 이제 그 시공이에요. 그래서 자금 부분은 당연히 계약 전에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대출 받을 때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 중에는 기성 아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막 한꺼번에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기성 그 공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은행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서류들을 잘 챙겨서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그걸 이제 진행을 도와주시면 되고 네네. 저희는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일단 큰 부분은 다 사양을 정해서 이제 공사 견적을 받았겠지만 네네. 이제 골조가 올라갈 때는 이제 내외부 마감을 이제 정확하게 색깔도 정하셔야 되고 네네. 바닥에 뭐 데코타일로 하신다고 하셔도 그거 이제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쵸, 색깔도 엄청 많고 네, 이제 색깔도 정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지어진 신축들을 좀 보러 다니면서 요즘에 트렌드나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내 집이 똑같은 금액으로 뭐 지었지만 조금 네. 더 남들한테 그래도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네. 이게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게 가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게 이제 정해지는 기간이니까 네. 최대한 많은 이제 건물들, 신축 건물들 보러 다니시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확정을 좀 잘 네. 지어주시는 게 임대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주택들이 멸실에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올라갈 때쯤이면 나는 이제 약간 뭐 인테리어적인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 이제 확산하셔야 돼요. 네. 고민하시고 선택을 해야 되는군요. 네. 생각보다 생각하실 게 되게 많으세요. 이제 맞아요. 싱크대, 뭐 신발장, 네. 뭐 그런 것들 다 외형 어떻게 하실지 네. 그런 거 다 결정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제 색깔도 흰색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흰색도 네. 많고 뭐 네. 벽면도 그렇고 네. 뭐 예. 제가 비슷한 맞습니다. 것도 많고 정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그 광진구에 네. 하나 있고 네. 하나 지금 짓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매입을 했고, 네. 예, 이제 잔금을 아직 잔금 치기 전에 이제 멸실을 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럼 그것도 이제 설계는 다 나왔겠네요? 예, 계획 설계 정도는 나와서, 이것도 다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630에 계약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직 계약은 안 했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도 하셨고 재개발도 네. 하셨고 네. 다가구도 진짜 지으신 거잖아요. 네. 부동산 이제 투자의 입장에서 네.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네. 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이제 워낙 규제도 많고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도 어려운 네.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강의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네. 저는 지금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또 다른 상황이었던데 했던 거를 그쵸. 지금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는 사실 못 드리겠고 네.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는 저는 사실 요게 더 맞다고 신축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하고 있으니까 예, 네. 네, 그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네. 규제가 좀 풀리고 이제 뭐 그런 대출 레버리지 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전히 좋은 투자겠죠. 아파트 투자도. 근데 지금에 맞는 투자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뭐 젊으신 분들이 뭐 다가구는 되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젊은 분들이 분양에만 너무 그런 희망고문처럼 하고 있는 게 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룸을 누군가는 소유하고 젊은 그쵸. 나이에도 누군가는 그냥 원룸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를 되게 선호하고 근데 아파트는 되게 자기가 머물면서 계속 재산세나 보유세 등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팔면 그게 이제 뭐 큰 시세 차익으로 돌아오겠지만 네. 근데 다가구 주택이나 그런 신축 주택은 보유하면서도 이미 좀 수익이 발생을 하고 네. 매도했을 때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너무 아파트에만 이렇게 모든 시각을 맞추시는 것보다 조금 다양하게 보시는 것도 또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또 배울 수 있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하신 말씀에서 지금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투자를 한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이 시점이 네. 그 전문가마다 조금씩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네. 뭐 좀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뭐 고점에 다다랐다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시장은? 근데 그 시장은 사실은 아무도 네. 모르긴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모르죠. 근데 네. 이미 아파트 값은 정말 네. 그리고 모든 지금 뭐 자재비나 모든 비용들이 사실 되게 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젠가는 또 하락이 될 수도 물론 네. 있겠지만 네.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네. 건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약간을 조정이 받는다고 해도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거는 아파트가 오른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떨어지는데 사진 않겠죠. 떨어질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겠다라고 네. 하는 사람은 없죠. 없겠잖아요. 만약에 네. 떨어진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떨어질 때 사는 게 그쵸.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많이 올랐고 이제 약간 조정도 될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차익이 더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조금 더 그런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인 것보다는 네.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적어도 네. 보유하면서도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아파트 투자도 하셨고 지금 이제 다가구 신축도 하시는 건데 네. 어쨌거나 뭐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네.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른 것 같고 더 이상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건 현재의 수익은 발생하는 게 다가구니까 네. 지금 이제 투자의 중심을 축을 좀 아파트에서 좀 다가구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나요? 그것도 맞고요.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아파트를 네. 지어서 파는 사람은 여전히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인 거죠. 아.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헌 집을 매입해서 파는 사람들은 아, 네. 여전히 집을 짓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그냥 그런 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네. 사람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임대업에서 건축업으로 업종 전환을 약간 네. 근데 그거를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를 하면 임대업이 되겠죠. 네네. 그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성장일기 이제 유튜브도 저도 네. 이제 집에서 책 읽고 할 때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새 아이를 키우면서 네. 근데 그 시간이 또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게 네. 이제 아기들 육아할 때는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네. 책 리뷰해주는 거 들으면서 네. 또 이제 잠깐 아기들이 잘 때는 거기서 나왔던 책들을 막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쵸. 되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네. 그러면서 되게 삶의 중요한 것들이 되게 정리가 되게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삶도 되게 간소화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절약 같은 거를 막 일부러 하기보다는 되게 나한테 중요한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네. 자연히 좀 돈이 모이는 속도도 빨라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아 이런 거에 좀 지속시켜서 이렇게 더 좋은 시간을 나도 가져보고 이제 남편에게도 좀 선물해 주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이런 길로 꾸준히 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지금 그래도 정보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네, 네. 상황이니까 네. 이런 거에 많이 관심 갖고 하시면서 근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든지 조금씩 실행을 하면서 해보시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할 수 있는 네.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